자, 현대해상 과연 10월달 어떻게 바뀌는지 저 보험만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퍼펙트 심내혈관 수술비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심내혈관 수술비 납입 면제가 되고요. 뇌졸중 심근경색 납입 면제 동시 적용이 가능해요. 그 나머지 현대해상 납입 면제와 납입 지원 이렇게 된다. 자, 납입 지원은요.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 I20서부터 뭐 지금 내혈관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수막 알균성 심장병. 그 납입 면제는 I21 그다음에 I23 급성 심근경색 그다음에 뇌졸중 진단 받으면 납입 면제가 된다. 이건 성인의 보험의 납입 면제가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별로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안보장애 진심인 현대해상의 신규 담보. 그래서 림프절 예, 현대도 전이암 진단비가 나와서 암 직접 치료 통월당 유사암도 감액 없이 통월당도 같이 나오는 거. 현대해상의 유사암 진단비가 유사암 진단 시 양성 뇌종양 진단 시 재진단 이렇게 해서 2년마다 횟수 무한이다. 현대해상의 또 현대만의 또 장점이죠. 횟수 무제한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 항암 약물 치료비가 최초 1회에서 치료당 그래서 뭐 1억 100만원 약물 치료비가 3천만원 이렇게 보상이 되죠. 주변에서 항암 약물 치료비 요즘 중입자 가속기 치료 중복해서 가입을 원하는 비갱신형 좀 이렇게 혼합설계 만들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 보험망이 그 부분도 좀 혼합설계 비갱신형 그 누적 안 보는 회사들로 한 1억 5천 2억대로 한번 만들어서 추석날 만들어서 유튜브 때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현대해상 항암 후유증 각 1회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5대 질병, 9대 질병 이렇게 해서 보장금에 넣을 수가 있다. 퍼펙트 플러스 암 종합 플랜이에요. 이런 식으로도 준비가 가능하다. 근데 현대해상이 좀 보험료가 싸진 않아요. 자, 60에서 90 전용 보험이 나왔습니다. 이건 처음인데 한번 뭔지 볼게요. 다양한 납입 선택이에요. 그래서 일반 연가 간편 333이 있고요. 60세에서 90세 다 좋아. 근데 내용이 어떤 건지 간편 333 이것도 좋아. 근데 담보가 어떤 담보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고령자 전용 신규 담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집중 보장형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일반 연가 보험료 집중 보장형이 있고요. 입원 수술 각각 분리돼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보험료는 뭐 2만원대 정기납입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치매 집중 신규 담보가 있어서 치매 쪽 아니면 재가 시설 뭐 이렇게 해서 넣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0년 지급 만기 지급 평균도 있다. 그래서 보장 내용은 수술이나 입원 재가 시설 이런 것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료 예, 그래서 그동안 간편보험도 가입하지 못한 고객님께 가입한 311 911 아니에요 311 간편하게 추천해드립니다. 6대 질병 입원 수술 5대 5년 및 경과 고객님 입원 수술료 2년 경과되지 않는 고객님 그리고 N대 입원 수술 경증질환 아닌 고객 그리고 경증질환이지만 입원 14일 수술 3일 이외의 고객분들 그래서 간편한 311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재검사 1년 이내에 입원 수술 1년 이내에 6대 진단만 보는 고지사항 심혈관 납입 면제가 확대가 되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성인보험은 허혈성 심장질환 아니면 급성 심근경색 납입 면제가 되는데 심혈관 납입 면제는 좀 더 보장 범위 좀 납입 면제가 확대가 된 건 좀 좋은 뜻이네요. 그래서 심혈관 환자 수 통계 이렇게 해서 지금 환자 수가 지금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부정맥 지금 4만 1000명인데 여기 보시면 허혈성은 4200명 근데 허혈성과 부정맥 심부정 심장 전진은 약 4만 1000명 그러면 거의 10배 정도 95%가 증가가 되고 있다. 이거 완전 대박이네요. 자, 자동차 사고 처리지원금 얻기 유일하게 일단 변경 전에는 검찰의 공소 제기 부상 급수는 1등급 3등급 변경 후에는 공소 제기 여부 무관하고요. 부상 등급도 무관하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무관한 이런 자동차 처리지원금 교통사고 담보가 2억 한도 내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뭐 납입 면제 이건 별 큰 일 없고요. 네. 현대는 바로 실손보험도 바로 승인돼요.
그리고 일단은 할증도 면책도 거의 없고요. 90일 1년 감액도 없어요. 바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실손. 그리고 고혈압 당뇨도 부담보가 없고요. 서류도 안 하고 할증도 적게 된다. 그래서 실손보험은 현대상이 정말 저렴하고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 4종 뭐 화물차도 업무용과 운전자 있는데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결론적으로는 현대상은 뭐 그냥 그럭저럭하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